허죠. 산미치강이, 한국말로는 산미치강이, 영어로는 포큐파인. 저 가시가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뾰족하기만 한게 아니라 끝에 부분에 이렇게 나사산이라 해야 되나? 뭐 뭐라고 하는데 그게 있어가지고 얘네들한테 찔리면은 그냥 뽑히지가 않는대요. 돌려서 빼야 된다고 하더라고. 안 그러면은 이 가시가 계속 살을 파고들어서 맹수 동물들이 맹수 동물들 막 빼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오히려 장기에까지 계속 깊숙이 찔려가지고 장기 손상으로 인해서 이제 동물이 맹수들이 약해져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죽는다 하더라고요. 감염돼서 죽든가, 아니면은, 약해져서 죽든가. 호랑이나 이런 애들도 살기 위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사람을 공격하게 돼. 그런 아이들 몸속에 기에 보면은 포큐파인의 가시가 박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두 개씩은 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아프리카 포큐파인 지목 호적가. 아프리카 포큐파인은 호저 산미치강이라고 불립니다. 온몸이 뾰족한 가시로 뒤덮여 있어 육식동물도 쉽게 사냥하지 못합니다. 아프리카 포큐파인은 고슴도치와 비슷해 보이지만 설치동물로 단단한 앞니를 이용해 나무 열매나 껍질, 뿌리 등을 주로 먹습니다. 설명이 너무 단순한데요. 고슴도치는 그냥 가시가 뾰족하지만은 포큐파인은 가시가 그냥 뾰족한 게 아니라 살에 찔리면은 계속 파고드는데 얘네들은 가시 찔리면은 그냥 빼면 안 되고 돌려서 빼야 돼요. 돌려서. 안 그러면 계속 살에 파고들어서 장기에까지 파고든다 하더라고요, 계속. 들어간다. 저거는 미니말이에요. 조랑말 안 해, 조랑말. 가끔 오해하셔. 우리 포큐파임 들어가면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시 나오려나? 다시 나왔어.
그리고 얘네 약점이 머리네, 머리. 머리 쪽은 없잖아요, 가시가. 그래서 호랑이든 표범이든 얘네 딱 잡아먹을 때 머리만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먹는다. 사람들은 찔면은 돌려서 빼면 괜찮은데, 동물, 맹수들은 자기 스스로 그 포큐파인에 찔린 가시를 뽑을 수가 없어요. 빼려고 하면 자꾸 파고들어가지고, 결국은 감염돼서 죽거나, 쇠약해져서, 뭐지? 사람을 공격하는 동물이 되잖아요. 뭐라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사막여우도 나와있네. 사막여우도 나와있어요. 아따워. 포큐파인. 우와, 진짜 무서워.